김대중 선수와 연대훈 선수였는데 기량 센스는 기존 선수들 못지 않다고 봅니다. 주전 선수와 백업 선수들 간의 경쟁이 갈수록 더 치열해질 것 같아요. 연대훈 선수와 김대중 선수의 타격하는 스타일은 조금 다르게 보는 거죠. 김대중 선수는 타석에 들어와서 투수가 투구하기 전에 뭔가 움직임이 있습니다. 근데 연대훈 선수는 타석에 들어와서 투수가 딱 투구하려고 들어가면 딱 경직돼서 있는 자세.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리듬에 좀 차이가 있겠죠. 김대중 선수와 연대훈 선수였는데 어느 시점부터 김대중 선수는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연대훈 선수는 가만히 서 있어 버린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김대중 선수는 그 왼발을 가지고 까딱까딱 하면서 계속 움직이니 가만히 서 있어 버리잖아요. 그러면 리듬이 생기지 않아가지고 경직돼 버린단 말이에요. 예. 지금 딱 그런 자세에서 여기까지는 움직여요. 여기서부터는 딱 멈춰서 갖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리듬이 안 생기는 예. 거예요. 김대중 선수가 그게 뭐 동작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예, 예. 멈춰서는 동작이 조금 빠르다는 거예요. 미세하게라도 조금 더 움직여줘야 되는데 김대중 선수는 계속 저렇게 움직인 모습이 보이잖아요. 근데 몇 번 배트를 어깨에 담고 툭 치고는 계속 움직이잖아요. 근데 김대중 선수는 가만히 있어버린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타격에 들어가는데 윤도현 2번 타자 상대로 지금 집중적으로 첫 그렇죠. 타석 때부터 지금 이범호 감독이 결국 변화구를 때리려면 갑작스럽게 가만히 있다가 리듬 없이 때릴 타이밍이 안 맞으니까 리듬을 갖추고 타이밍을 지금 맞춰야 된다라고 지금 조언을 했습니다. 김도영 선수와 뭐 달리기 경쟁을 해도 거의 누가 빠른지 우회를 가기 힘들 정도로 빠른 발도 가지고 있고 파워 스피드가 거의 뭐 김대중 선수와 비슷하다 이런 평가들을 좀 받고 있는 윤도현 선수거든요. 네. 이번엔 왼쪽으로 띄웠습니다. 좌익수 키를 넘깁니다. 왼쪽 공은 펜스까지 주자 두 명을 모두 불러들이고 있는 윤도현. 윤도현 선수에 대한 기대치가 사실 벤치나 팬층이나 참 그동안 많았거든요. 네. 오랜 기간 동안에. 지금 어제 오늘 이 두 경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제가 볼 때는 캠프에서 이미 윤도현 선수의 그 어떤 값어치를 본인의 모습을 증명해 보였었어요. 네. 부상 때문에 결국은 1군에서 많이 뛰지 못하면서 팬 여러분들에게는 윤도현이라는 이름을 잘 각인을 시키지 못하고 있는데요. 제가 어떤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기량 센스는 기존 선수들 못지 않다고 봅니다. 네. 그 모습이 그대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부상 당하지 않고 윤도현 선수가 이런 모습이라고 한다면 팀 내에서도 상당한 경쟁력이 생기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예. 높은 공 일찍 걸렸고 왼쪽에 높은 폼을 쓴 탐장 넘어갑니다. 윤도현의 데뷔 첫 홈런. 시즌 마지막 날 터집니다. 타격에 여러 가지 제가 김대중 선수하고도 비교도 했습니다만 타격에 어떤 센스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해 보이고 있어요. 네. 변화구를 때릴 때 조금 더 리듬을 갖추는 동작이 나온다고 한다면 더 무서운 타자로 변신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네. 아마 그것은 경기를 많이 나오다 보면 조금씩 조금씩 요령을 터득해 가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주전 선수와 백업 선수들 간의 경쟁이 갈수록 더 치열해질 것 같아요. 네.